사실 제작에 있어서의 큰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알고 계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중쿠바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유튜브용 콘텐츠가 아니라 정말 제가 진짜 돈 받고 만드는 모션 그래픽 제작함에 있어서 미팅, 기획, 디자인과 움직임, 즉 모션까지 모든 과정, 종합적인 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왜 준비하게 됐냐면, 사실은 모션 그래픽 하나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에서? 클래스 101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진짜 몸 담고 있는 곳입니다. 모션 그래픽 클래스와 포토샵 클래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정확히는 상업적인 모션 그래픽이 어떻게 그 맨 처음부터 제작되어지는지 정말 모두 다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예쁘게 만들고 싶고 매력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싶고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정말 취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종코바가 만드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면은 정말 실무의 필드에 나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은 제 밥줄을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이렇게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요, 킥오프 미팅을 하러 갑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미팅을 가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미리 검색하고 찾아보고 갑니다. 그래야 그 회사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이야기를 잘 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101 대표, 클래스 101 매출, 클래스 101 종코바, 클래스 101 등등등등등. 좀 오버했지만 그냥 알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제 비즈니스 미팅을 갈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있죠. 비즈니스 매너를 위해서 명함을 챙겨두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준비된 모습을 하고 가야 나를 다시 찾아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미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사실 제가 있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미팅을 갔다 왔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났으면은 미팅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야겠죠. 클래스 101에서는 한 30초 정도 가량의 모션 그래픽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가장 주된 메인이 되는 이 메시지는요,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작에 있어서의 큰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이 담당자분들은 알고 계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 이런 것들 뭐 중요하겠지만, 우리 돈을 받고 하는 일에는 데드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기획안은 PDF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주 소통을 했던 클래스 101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시간도 타이트해서 노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이런 식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온 메시지는 이런 거죠. 30초 내외의 속도감 있는 광고 영상, 그리고 모든 길은 클래스 101으로 통한다. 그래서 심플한 아트웍에 약간 타격감이 조금 느껴지게 좀 더 속도감이 있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짰는데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3주 정도였습니다. 실제 제작 기간이 3주도 안 됐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한,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의 일정이 나와버렸는데, 이게 혼자 하기에는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자주 협업을 했던 디자이너분 안삼디님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할 예정인데요,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물어봐야 됩니다.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저 종코바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사실 별거 아니고 제가 이번에 클래스 101과 함께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기로 했거든요. 안삼디님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어때요? 2-3주 정도 일정이 괜찮아요? 시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획안이랑 예산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나서 메시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안삼디님은 예전에 콘텐츠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랑 1년 넘게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력이 어우. 자, 그럼 이제 일정 정리를 하고요, 메일을 보냅니다. 아, 근데 일정이 진짜, 와, 이거 맞나? 자, 기획안이 통과가 됐으면은 이제 모션 그래픽에 들어가야 될 워딩을 일단 전달받아요. 클래스 101 측에서 필요한 워딩이 있겠죠.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무엇을 원하던 모든 길은 클래스 101으로 통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보드를 그릴 겁니다. 이거는요, 제 3자가 봤을 때, 즉 여러분이 봤을 때에도 한눈에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립니다, 한번. 오케이, 예. 정리할 겁니다. 이 정도면은 어때요? 좀 이해가 되죠? 사실 이렇게 기호 같은 것들도 넣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텍스트로 넣어두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사실 지금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제작하는 이 모션 그래픽 과정들은요, 클래스 101 종코바 기초 클래스에 전부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스토리보드 작업이 기초 클래스에 있냐?
그것은 바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디자인을 쌓아가도 흔들리지 않고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홍보였습니다 이건.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확인을 해보고요. 워딩이 잘 들어갔나. 사실 그림을 잘 그리면 좋기는 해요. 물론 그림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림을 잘 그리면은 이 담당자분한테 내 실력을 플러팅하기가 좋습니다. 훨씬 더 신뢰감이 쌓인다는 그런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그려갑니다. 모션 그래픽 안에서는 스타일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약간 캐릭터들은요 되게 스타일이 많죠. 하지만 길이가 길고 일정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조금 캐릭터는 단순 심플 명료하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건 좀 그런가? 돈 안 줄 수도 있겠네. 도형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세련된 느낌이 들도록. 사실 저는 이런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선과 면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조형의 3요소 중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점선 면 중에서. 그래서 이런 선과 면의 대비가 있어야지 어떤 리듬감도 생기고요. 한 장의 디자인 안에서 매력적이게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지금 디자인적인 내용들이 있죠. 색을 어떻게 써야 된다,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이런 캐릭터까지도요. 기초, 중급, 마스터 클래스 여기에 다 있어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건 마스터 클래스에 있거든요. 이 분량은 거의 20시간에다가 전부 다 합하면 40시간이 넘습니다. 와우, 제가 11년 동안 실무에서 있었던 모든 팁들을 넣어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돈 받으면서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 팁들을 넣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좋아요 수만 다 합해서 6만 개가 넘고요. 구독제로 바뀐 뒤에 다 포함해서 수강생이요 3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길 가다가 저 알아보시는 분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과정들 보시면은 더욱더 제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 101에 있는 모션 그래픽 클래스에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안삼디님 디자이너분이랑 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협업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제 의견을 정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분이 생각하는 건 확실하게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메일로 공유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소통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또 급하기도 해서 카톡으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고 나니까 와우, 20장이 넘는다. 그래, 20장. 제가 길이를 35초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컷수가 많아지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돈을 더 받아. 통일성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특히나 컬러 팔레트를 꼭 만들어요. 컬러 팔레트가 있어야 이렇게 많은 디자인 안에서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무드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봅니다. 톤이 잘 맞는지, 디자인에 조금 튀는 부분들이 없는지.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되게 변태처럼 디테일하게 다 체크를 합니다. 왜냐? 이 영상이 뭐예요? 제 얼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합니다. 어때요? 평상시 여러분들 보기 힘든 스타일인가요? 이게 트렌디한 겁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과 대비 명확하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주목성이 생겨요. 시각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시선을 확 당겨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은요 굉장히 좀 심플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 전체에 일러스트 부분들이 굉장히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힘이 많이 실려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금 힘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야 영상 전체 35초 안에서 리듬감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보는 데 있어서 막 답답하지 않고 힘있게 실렸다, 풀어줬다, 강약, 중강약, 덩길이 쿵더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다 필요한 모션 그래픽 팁입니다. 오케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임을 잡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굉장히 껌 이런 장면에서는 제가 또 바오 보아라는 플러그인과 함께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리깅, 여기에 캐릭터가 들어가죠. 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뼈를 씻는 작업, 리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유료 스크립트인 러브오스 이걸 활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리깅 스크립트를 써야 뭔가 캐릭터의 이런 쫀득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뺏겼고, 하지만 또 움직임이 쫀득쫀득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네 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이걸 보는 타겟팅들이 2030이니까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움직임을 또 제가 표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겠죠. 손가락 같은 경우도 패스로 디테일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화면을 약간 왜곡시켜주면서
그리고 쑥 빨려 들어갈 때도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빨려 들어가다가 약간 쉬는 이런 리듬감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려주면은 좀 더 매력적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과 작업된 파일을 받아가지고요 계속 체크를 합니다. 사운드까지 넣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말 돈 받고 만든 모션 그래픽 광고 완성입니다. 어때요? 사실 시간이 일주일 정도만 더 있었어도 더 표현하고 싶고 더 만지고 싶은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에 잘할 수 있도록 다짐. 자, 이런 모션 그래픽 만드는 거 여러분들 클래스 101에서 종코바의 클래스를 수강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게다가 구독 할인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 들어서 거의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진짜 아쉽겠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회잖아요. 게다가 지금 종코바 클래스는요, 평생 소장할 수 있는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로드맵까지 갖춰진 평생 소장 패키지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다면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포토샵 클래스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전부 다 거의 50시간 분량을 완강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광고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실 클래스 101을 굉장히 저는 또 많이 보는 편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클래스가 또 있거든요. 자, 일단 요즘에 3D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나 무료 앱 블렌더, 호야초님이 만드신 이 클래스가요, 정말 커리큘럼이나 내용들이 괜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블렌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블렌더 관심 있다면 이 클래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도비 캠퍼스 클래스를 또 추천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참여해서 저도 클래스를 만든 적이 있는데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까지, 그리고 이번에 오픈한 클래스까지 있거든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쭉 보신다면은 충분히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성장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션 그래픽 부탁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 보여드린 과정처럼 성심성의껏 제 모든 노하우를 넣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뵐게요. 종코바였습니다.